책상에. 지금 아침에 이제 화장 메이크업을 하고 제가 회사에 들렸다가 이제 댄스 아카데미, 이제 곧 퇴사할 댄스 아카데미에 11시 수업이 있어서 가려고 해요. 지금 플레인 요거트 하나 먹고 당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침에 뭐 고민이 되면 하나 넣고 유슬리나 시리아를 조금 첨가해도 좋긴 한데 그냥 라이트하게 먹는 게 가장 좋아요. 어제 아카데미로 이번 주에서 아니면 다음 주까지 저를 대신 선생님 보여드리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퇴사하고 이제 드림워커의 삶으로, 네, 순회동에 있는 한국찍스협회에서 지금 비키니 라인 만들기 그 회원을 모집 중인데요. 지금 어제도 또 5명에서 6명 정도 이미 등록을 해주셨고 이제 그룹으로 단체 수업으로 이미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로 두 분에서 막힌 세 분까지만 지금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비키니 모델 대회도 한번 4번 참가해서 수상한 경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라는 것은 이제 꾸준히 네, 지속을 하고 전문가한테 일단은 먼저 이제 노하우와 스킬을 배워야 이제 다음부터는 혼자서 또 꾸준히 할 수 있거든요. 저도 이제 저희 운동 멘토인 로 선생님한테 그 뭐 워킹이라든지 포즈라든지 식단 조절부터 운동 관리를 다 체계적으로 배웠었기 때문에 이제 저도 전문가 입장에서 다른 분들을 가르치고 또 저만의 경험과 노하우로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를 때는 이제 뭐든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잘 모르니까 뭘 먹어야 될지 모르고 이제 좀 약간 막은 먹는 스타일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가려서 좋은 것만 몸에 좋고 건강하고 이제 웬만하면 같은 선택사항이 있을 때도 조금 더 건강하고 몸에 좋은 걸로 선택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요즘 뭐 이렇게 많이 하시는 질문이 선생님도 뭐 비시즌 때도 관리를 하시나요? 이렇게 이제 주위의 회원님들 이제 저한테 수강을 받는 회원님들도 이제 여쭤보시는데 네, 그 먹고 싶을 때는 조금 그 기간이 있어요. 먹고 싶을 때 먹는 맛있게 이제 충분히 먹는 기간이 있는데 제가 느꼈을 때 아, 이 정도까지는 안 되겠다. 더 이상 이제 먹으면 살이 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이제 딱 이제 직감적으로 들 때가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조금 조절을 하면서 이런 이제 요거트나 지금 검은콩이 가장 여자한테 좋거든요. 검은콩으로 된 선식이나 미숫가루 쉐이크 이런 것들을 먹고 이제 6개월에 한 번 혹은 이제 1년에 한 번 디톡스를 일주일간 해주는 게 좋은데요. 꼭 다이어트뿐만이 아니라 우리 체내에 있는 노폐물이나 이제 쌓여있는 뭐 나트륨, 뭐 지방들 그리고 이제 몸을 리셋시켜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디톡스하는 것 자체가 살 빼는 목적보다는 이제 내 몸을 체내에 있는 이제 기름진 음식들을 먹어서 쌓인 노폐물이나 이제 많은 그 안에 있는 순환계를 조금 리셋시켜준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리셋을 한번 시켜주고 난 다음에 바로 또 기름진 거를 갑자기 먹어버리면 이제 위가 놀래서 체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아무것도 모를 때는 디톡스 처음 했을 때 그렇게 하고 바로 이제 막 피자에다가 뭐 치킨에다가 그렇게 먹었었는데 바로 급체해가지고 굉장히 위 팽만감과 이제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톡스 끝나고 나서 한 하루 이틀에서 3일 정도까지는 그냥 미음이나 그리고 죽 같은 이제 굉장히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제가 디톡스 끝나고 바로 또 노 선생님 생일이어서 그날 이제 피자나
치킨이나 곱창이나 굉장히 과일이랑 이렇게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먹을 거 참다가 갑자기 이렇게 확 폭식을 하니까 위가 놀래가지고 그날 먹다가 바로 체해서 이제 막 약을 먹고 이제 굉장히 하루 종일 누워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하면은 위가 정말 놀라고 위 경련까지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디톡스 끝나고 나서는 분명히 하루 이틀 정도는 미음이나 죽을 먹어야 된다는 점,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저희가 예전만 해도 PT를 받을 때 조금씩 자주 먹어야 된다고 하루 6끼 중간중간에 뭐 간식을 챙겨 먹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맞다고 여겨졌었는데 제가 간헐적 단식을 또 아놀동 선생님을 통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제 자주 먹는 게 결코 좋지 않다는 거를 제가 공부를 통해 이제 터득을 했습니다. 그분의 이제 간헐적 단식 저서와 그리고 그 전부터 제가 간헐적 단식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 매번 조금 어려웠었어요. 왜냐하면 굶는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익숙하지 않은 행위잖아요. 저희는 이제 늘 삼시세끼를 챙겨 먹어야 건강하고 이제 아침을 꼭 챙겨 먹어야 이제 건강하다고 알고 있는 상식인데 그분의 이제 그 많이 그 운동 철학이나 그분도 이제 책을 많이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네 아무래도 간헐적 단식이 가장 이제 우리 몸에 효과적인 이제 식단 방법이다.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저도 간헐적 단식을 종종 하고 있거든요. 이제 꾸준히 지속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이제 실패하더라도 멈추지 않고 다시 시도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네, 식단 조절 힘드신 분들은 지난번에 제가 찍어드린 영상 있죠? 그거 이제 일상생활에서 직장인들도 학생도 신청할 수 있는 식단이 있으니까요. 그거 참고하셔서 다이어트가 처음이신 분들은 이제 쉽게 쉽게 처음에부터 너무 어렵게 가는 것보다 스몰 스텝으로 천천히 이제 가보시고요. 저는 이제 간헐적 단식이라고 해서 이제 16시간 공복을 유지했다가 이제 그 뒤에 식사를 하는 그런 패턴으로 종종 하고 있습니다. 뭐 평소에 회원님들께서 선생님도 뭐 평소에 관리를 계속 하세요? 라고 물어보는데 저도 먹고 싶을 때 이제 여행 갈 때나 이제 한창 이렇게 또 식욕이 있을 때는 먹다가 차 싶을 때가 와요. 아 여기서 더 먹으면 내가 정말 살이 더 많이 찌겠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잠깐 멈춰서 간헐적 단식을 한다든지 조금 식단을 조절을 합니다. 이제 같은 선택지가 있어도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하는 편인데요. 만약에 같은 치킨이 있어도 튀긴 치킨보다는 약간의 고운 바베큐 치킨, 이제 튀김옷이 없는 걸 치킨다던가 이제 선택지가 있으면 좀 더 건강하고 내 몸에 좋은 걸로 다이어트보다는 건강이 우선이잖아요. 건강이 같이 이렇게 통합이 되어야 다이어트도 효과적으로 지속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뭐든 다이어트도 좋지만 건강이 우선이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요새 코로나다 우한폐렴이다 뭐다 지금 아주 사람들의 걱정이 만져만이 아니죠. 그 가운데에서도 건강은 건강할 때 챙겨야 됩니다. 이미 이제 아프고 나서 치료하면 너무 늦고요. 이제 건강할 때 미리 예방을 하셔서 이렇게 이제 운동은 필수죠. 운동은 필수고 이제 먹는 것도 좀 가려서 예뻐지기 위한 좋은 것만 드시고 간혹 종종 추울 때마다 이렇게 사우나나 찜질방을 좀 이용하셔서 네, 그 노폐물도 좀 제거를 하고 반신욕을 하면 또 체내 혈액순환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그렇게 이제 스스로 이제 몸을 또 챙기는 시간을 하루에 한 시간이라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김바야시 켈리TV 항상 구독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여기서 나가면 이제 거기 순회동 다운타운 빌딩에 있는 이제 한국 책쓰기협회이자 ABC 엔터테인먼트사에 출근을 해서요. 이제 지문으로 출근 도장을 탁 찍고 이제 청소를 조금 도와드리고 제가 또 11시에는 이제 서현에 있는 아카데미 댄스 아카데미에 또 수업을 가야 됩니다. 이제 이번 주 일을 하고 이제 다른 선생님을 지금 구하고 있어요. 면접을 봐서 저를 대신 선생님 구해서 저는 이제 엔터테인먼트사 ABC 엔터테인먼트사의 소속 작가로 작가이자 코치로 네 그쪽에 계신 이제
소속 코치님들 전담 트레이너로 활동하면서 이제 개인 트레이닝도 받고 지금도 어제 그룹 PT를 또 등록을 하셨어요. 6분, 7분에서 지금 이제 다가오는 여름을 미리미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키니 뭐 이렇게 몸매 그리고 프로필 사진을 찍기 위한 몸매 그 몸매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또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자, 어제 한 6, 7분이 등록을 하셔서 오늘 이제 오늘부터 한 며칠간 두세 명 정도만 받고 이제 정원이 다 차서 두세 분 정도만 받고 이제 신청을 마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또 대회 경력 수상률도 있고 다이어트 많은 실패를 거쳐서 지금 여기까지 이제 시행착오와 경험담 노하우를 아낌없이 드릴 테니까요. 밑에 댓글로 네, 신청 남겨주셔도 되고 이제 네이버 줌바 댄스 다이어트 검색을 하셔서 이제 그쪽에 가입 인사글 하나랑 댓글 두 개 남겨주시면 바로 이제 건강 다이어트 그리고 멘탈의 저태아 정보까지 다 입수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많이 구독해보시고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저와 함께 유튜브나 이제 카페 글로 소통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독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남은 시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